2023년 10월 23일 월요일 달코라 뉴스입니다. 지난 두 달간 대장정을 이어온 가스펠송 페스티벌 Sing Me The Story가 지난 20일 금요일 세미안 교회에서 열린 결선 경연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올해 사실상 두 배로 증가한 가운데 이자 급증에 따라 현 재정정책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경고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가을 야구에서 탈락 위기를 몰렸던 텍사스 레인저스가 휴스턴 애스트로스를 꺾고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지난 두 달간 대장정을 이어온 가스펠송 페스티벌 Sing Me The Story가 지난 20일 금요일 세미안 교회에서 열린 결선 경연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날 결선 무대는 경연을 거쳐 선정된 탑7 참가자들이 진솔한 간증과 찬양을 선보이며 북텍사스 지역 한인 동포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탑7에는 김은지, 그레이스 한, 이다비다, 조용우, 김유리, 송다정, 최원진 씨가 올라갔고 이 중 대망의 대상은 달라스 중앙감리교회 최원진 씨가 수상했습니다. 그 외 최우수상에는 데니아 커뮤니티 교회 김은지 씨, 우수상은 덴튼 한인침례교회 송다정 씨, 인기상은 빛내리교회 김유리 씨가 수상했습니다.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올해 사실상 두 배로 증가한 가운데 이자 급등에 따라 현 재정정책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경고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2023 회계연도 국내 총생산 GDP의 6.3%에 달하는 1조 6,950억 달러의 재정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재정 수입 감소와 고금리에 따른 이자 비용 증가에 따라 전년보다 23% 늘어난 것입니다.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첫 2년 연속 감소한 이후 다시 급증세로 돌아선 점이 눈길을 끕니다. 적자 규모는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우크라이나 600억 달러, 이스라엘 140억 달러 등 총 1000억 달러 규모의 해외 원조 및 안보 예산을 요청하면서 커졌습니다. 뉴욕에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해산을 요구하는 뉴욕 경찰의 명령에 불응하고 물리적으로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뉴욕 브루클린 베이리치에서 지난 21일 토요일 약 5천 명이 참가한 팔레스타인 지지 집회가 열렸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이후 미국에선 아랍계 미국인을 중심으로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지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을 야구에서 탈락 위기에 몰렸던 텍사스 레인저스가 휴스턴 애스트로스를 꺾고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텍사스는 22일 휴스턴 미닛메이드 파크에서 열린 휴스턴과의 2023 메이저리그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6차전에서 9대2로 이겼습니다. 원정 1, 2차전을 연달아 이겨 주도권을 잡았던 텍사스는 3, 4, 5차전을 내리패하며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이날 승리로 시리즈 전적 3승 3패를 기록 승부를 최종 7차전까지 끌고 갔습니다. 월드 시리즈 진출을 놓고 다투는 양 팀의 7차전은 오늘 휴스턴 홈구장인 미닛메이드 파크에서 펼쳐집니다. 단신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는 3자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23일 카카오의 SM 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정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으러 출석했습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지난 5일 시작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2차 방류가 23일 완료됐습니다. 중국에서 마이코플라스마로 인한 폐렴이 확산하면서 치료제 사재기 등 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월 23일 월요일 달코라 뉴스 최은준이었습니다.